기가 막힙니다. KFC 할아버지가 진짜 울고 갈 맛입니다. 반갑습니다.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령수수입니다. 자, 요즘에 제가 고기 쪽의 메뉴들을 조금 많이 올렸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야채를 조금 즐기고자 이렇게 또 이렇게 앞에 야채를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. 요거는 젓가락보다는 숟가락으로 계속 퍼먹고 싶어지는 그런 오늘 샐러드인데요. 콜슬로 샐러드예요. 그 KFC보다 더 맛있는, 훨씬 맛있는 그런 오늘 콜슬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야채는요, 양배추, 양파, 그 다음에 파프리카, 노란색, 빨간색, 그리고 적채, 당근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. 여기에 이제 콘, 옥수수 콘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요 재료들 조금씩 빼가지고요, 그만큼 옥수수 콘으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옆에 믹싱볼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, 각 야채들 잘게 써는 그런 방법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양파는 반으로 썬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, 그리고 여기서 한 번만 더 칼집을 내주세요. 그리고 여기서 이 정도 사이즈 양파는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썰어서 믹싱볼에 담아놨고요. 여기에 천일염을 넣고요. 골고루 한번 섞어주신 다음에 딱 20분간만 절여놓겠습니다. 자, 볼 하나 준비해주세요. 자, 마요네즈부터 들어갈게요. 마요네즈. 그리고 레몬즙이에요. 사과 식초, 설탕, 꽃소금. 자,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제 비법 하나 들어갈게요. 요거는 플레인 요거트예요. 플레인 요거트, 무가당, 설탕 안 들어간 거 요거를 넣어주세요. 자, 그리고 거품기로 잘 섞어주세요. 설탕이 잘 녹도록 잘 한번 섞어주시면은 양념은 완성되는 거예요. 자, 지금 야채들은 20분 정도 지금 소금에다 살짝 절여놨거든요. 요 소금에 절여서 20분이 지나면 흐르는 물에다가 깨끗하게 한 두세 번 정도, 소금기가 완전히 없어질 정도까지 씻어가지고 체에 받쳐가지고 물기를 완전하게 빼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물기 완전하게 이제 빠진 상태의 야채, 아까 만들어 둔 양념만 넣어주세요. 넣고 잘 섞어주시면은 이제 콜슬러가 완성이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잘 섞어줘서 지금 완성이 된 상태고요. 이렇게 적채나 이제 파프리카가 들어가서 색이 이제 빠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. 적채에서 이제 보라색 물도 살짝 빠질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피망에서 또 파프리카에서 노란색 뭐 물이, 빨간색 물이 조금 빠질 수도 있거든요.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차갑게 해서 드시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. KFC 할아버지가 진짜 울고 갈 맛입니다. 한번 꼭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육류 쪽으로 또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